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임포트 기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임포트 그러면은 우리 수입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을 갖다 임포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임포트 가져오기 가겠습니다. 다른 액세스 파일에 들어있는 테이블이나 엑셀 파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텍스트 파일, 그다음에 예전에 오래전에 쓰였던, 아 옛날이죠, 정말 디베이스 이런 파일들을 현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엑세스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거, 임포트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아울러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더라도 원본 데이터에는 변경이 없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져오기 한 데이터를 변경해도 원본 데이터에는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액세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형식,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히 액세스니까 액세스는 당근이고, 그다음에 디베이스 파일, 그다음에 엑셀 파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HTML 문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다음에 로터스 123, 정말 예전에, 아 옛날이죠. 수치 계산 프로그램, 엑셀과 같은 건데 아주 오래전에 쓰였던 거고, 셰어포인트 목록이라든가 아울로, 그다음에 패러독스, 그다음에 역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텍스트 파일, XML, 익스텐셔블 마크업 랭귀지, 그다음에 오픈 데이터베이스 파일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그 목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액세스 파일 가져오기인데, 액세스 파일을 액세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그룹에 액세스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여기인데, 지금 여기 외부 데이터에 가져오기가 있고 내보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오기가 가능한 거 XS, Excel, 셰어포인트 목록,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가능하고요. XML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든가 HTML 문서, 아웃룩, 그 다음에 디베이스, 패러독스, 로터스 123 가져올 수 있는 거좀 눈여겨보시고요. 자, XS 갖고 오겠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가져오기에서 XS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찾아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폴더에서 명함 관리 고등 동창생 파일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저장할 방법과 위치인데, 그 테이블이라든가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및 모듈을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옵니다.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연결 원본 데이터에 연결하는 거는 잠시 후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체 가져오기인데 명함 관리 테이블 확인.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겠느냐 말겠느냐 그거예요. 뭐 저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이 있나 보네요. 투로 바꾸고. 가져오기 저장.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함 관리 테이블이 왔어요. 1번이. 여기는 아까 명함 관리였었고.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이제 이상현, 안상환, 서경원, 여기 같은 경우는 지휘한 이상현, 이선현, 이렇게 데이터가 다르죠. 액세스 파일에 있는 테이블이 임포트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역시 엑셀 파일도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엑셀이에요. 얘도 좀 갖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외부 데이터에 엑셀 누르고 난 다음에, 자, 어떤 엑셀 파일을 가져올지 찾아보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엑셀 데이터, 그 성명, 취미, 거주지, 점수가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열기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되면은 현재 성명, 취미, 거주지, 점수, 워크시트의 표시, 현재 시트 1에 있거든요. 다음. 그 다음에 첫 행에 열 머리글, 이 성명, 취미, 거주지, 점수가 열 머리글, 첫 행에. 그 다음에 다음. 자, 됐죠? 필드 옵션, 필드 이름,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 인덱스, 뭐, 필드 포함, 안함. 이건 뭐 선택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액세스에서 기본키 추가. 다음. 그 다음에 테이블로 테이블 이름을 그냥 시트 1로 가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저장 단계 그냥 닫기 하고요. 자, 여기 왔죠? 얘를 클릭해 보면 성명, 취미, 거주지, 점수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도 액세스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자, 텍스트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데이터 탭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텍스트 파일이에요. 얘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텍스트 파일. 자, 얘도 텍스트 파일을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텍스트 파일을 공백 또는 쉼표 탭, 쉼표를 갖고 오겠습니다. 열기, 마찬가지로 확인. 그 다음에 구분, 각 필드를 구분하는 쉼표나 탭 등의 문자를 사용함, 쉼표. 다음, 그 다음에 쉼표로 되어 있죠. 만약에 탭으로 되어 있으면 탭,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으면 세미콜론, 공백이면 공백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첫 행에 필드 이름 포함,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역시 다음 누르고 요것도 쉼표, 저장할 건가 안 할 건가, 마침 가져오기 단계 저장하지 않고요. 자, 요렇게 텍스트 파일,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점수, 텍스트 파일에 넣어놓은 게 그대로 왔네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액세스 파일, 엑셀, 텍스트 파일 다 됐죠? 액세스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연결, 테이블 연결 가겠습니다. 자, 테이블 연결 가기 전에 다 닫고요. 여기까지 닫고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스파일 내용이 좀 눈에 띄게끔 하려고 기존 테이블 닫고 저장하고 삭제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요번에는 뭐냐면 액세스 파일인데 아까처럼 얘가 아니고 요번에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시킬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찾아보기. 뭘 갖고 올 거냐면 지금 여기에 열려져 있는 파일이 중학생, 중학동창생 명함관리거든요. 고등동창생 명함관리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연결 테이블 원본에 연결 확인. 자, 명함관리 테이블 확인.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명함관리가 왔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화살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명함관리 테이블 이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얘를 더블클릭해서 열면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명함, 여기는 중학교 동창생들의 명함, 이렇게 두 개가 열린 거죠. 근데 얘는 현재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명함관리 고등동창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등동창생 명함관리를 열겠습니다. 제가 얘를.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열렸죠. 옵션에서 컨텐츠 사용 누르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자, 여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요. 얘하고 얘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똑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서경원이라는 친구가 부장이 아니고요 사장입니다. 사장, 사장이라고 입력을 바꿨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현재 연결되어 있지만 아직은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여기 사장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연결 개념. 됐죠? 자, 이거 닫고 얘도 닫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연결이 제거되는 거예요. 됐죠? 가겠습니다. 테이블 연결의 개념. 테이블 연결은 연결된 테이블의 내용을 변경하면 그 원본 내용도 함께 변경된다. 방금 전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고 또 연결된 테이블을 삭제해도 액세스 테이블을 여는데 사용하는 그 정보만 삭제가 되는 거고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아요. 연결 테이블을 삭제해도 그 다음에 액세스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거 액세스, 디베이스, 엑셀, 익스체인지라는 거 HTML, 아웃룩, 패러독스, 텍스트 파일, 그다음 오픈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 다음에 연결된 테이블은 화살표 아까 보이셨죠?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 아이콘에다가 파일 이름 순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테이블 연결하기는 방금 전에 직접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테이블 연결 제거하기도 아까 보여드렸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선택한다 또는 딜리트를 누른다라는 거. 자, 이번엔 이제 데이터 내보내기 가겠습니다. 익스포트. 자, 데이터 내보내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거. 출력해주는 기능이에요. 파일로. 그래서
그 테이블은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만 내보내고 그 제약 조건이나 관계, 인덱스와 같은 그 속성은 내보낼 수 없다. 이건 왜냐면 아무래도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한 번에 한 개체만 내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세스 이전 버전으로 내보내는 경우 테이블만 내보낼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엑셀 파일 형식 등으로 변환해서 저장하기 위한 기능이다. 자, 액세스 파일로 내보내기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액세스로 내보내기. 지금 명함관리 테이블인데 여기서 직접 액세스 테이블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는 대상 찾아보기 누르고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고등동창에다가 중학교 동창을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뭘 내보낼 거냐? 정의 및 데이터. 정의 및 데이터 다 보내겠습니다. 대상은 고등동창생 파일이에요. 아울러 명함관리 테이블이고 확인. 명함관리 개체가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보내기 단계 저장하지 않고 자 이렇게 되면 고등동창에 가면 그죠? 이 중학 동창생 테이블 명함관리 테이블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액세스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도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여기죠? 내보내기 엑셀 그럼 명함관리.xlx로 나가는 거예요. 나오죠? 그 다음에 확인 저장하지 않고요. 닫기. 그럼 얘는 직접 한번 또 여기죠? 안으로 들어와서 명함관리.xl 파일이 열렸네요.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성명 해사명 직급 이렇게 엑셀로 나간다라는 거죠. 됐죠? 엑셀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네,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가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 여기. 지금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게 이제 텍스트 파일이고 요 같은 경우는 서식이 있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로 내보내는 건데 얘는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RTF, 리치 텍스트 포맷 이거 확장자 좀 조심하시고요. 워드로 나간다라는 거죠. MS 워드가 열리면서 RTF 이걸 누르게 되면 RTF로 저장이 되면서 MS 워드가 열려요.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텍스트 파일 내보내기 가기 전에 여기 다 가능하다라는 거 XML 오픈 데이터베이스 파일 HTML, 디베이스, 패러독스, 로투스 1, 2, 3 그 다음에 MS 오피스 워드 병합 다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 파일 내보내기 가겠습니다. 자, 명함관리.txt 확인. 자, 요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심표였었죠? 그 다음에 첫 행의 필드 이름 있음 뭐 이거 선택하지 않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성명, 해사명, 직급 같이 다음, 그 다음에 마침 그리고 나서 저장하지 않고요. 명함관리 txt 파일이 생성이 됐네요. 자, 요렇게 아이디, 성명, 해사명, 직급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서 액세스에 있는 데이터도 텍스트로도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시간에 배운 가져오기, 내보내기 가능한 거, 가져오기 가능한 거, 내보내기 가능한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신경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커리 시간이죠. 커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